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성의 은밀한 거래. 정말 나 도와줄 마음 있어? 걱정하지 마. 영원히 할 수 없는. 완전 범죄. 와,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불륜 사건에 숨겨진 그녀들의 충격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그 13번째 핸드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뭐 별일 없으셨겠지만 네. 우리 황석정 씨만 계속해서 헤어스타일 부담스러워 보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매드맥스다, 뭐 스타워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샵은 갔다 오셨나요? 내가 그 샵을 고소하려니까. 멋있어요, 개성 있고. 자, 어쨌든 멋있는 우리 황석정 씨와 함께한 빨간 핸드백. 지난 4회 때였죠? 네. 그 한 여자분이 60억대 헤어링을 사기 사건. 좀 황당하셨어요. 5년 동안 이제 남자친구한테 속아서 그쵸. 계속 끊임없이 돈을 붙였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의 부탁으로 60억 원을 횡령한 대담한 그녀. 그토록 믿었던 연인의 배신. 그녀는 횡령범이자 또 다른 사기 피해자였다.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첫 판결이 났습니다. 네. 사실은 뭐 여성 피의자도 8년을 받았고 네네. 8년이요? 예, 징역 8년을 똑같이 받았는데 60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성 형량이 조금 작고 남성이 조금 더 많아야지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훔친 게 여성이니까. 근데 그걸 사주를 한 거니까. 사주지. 사주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 어쨌든 그 남자도 8년을 받았다는 예, 예, 거죠? 받았습니다. 잘 됐다. 그럼 훔친 재산은? 60억은 어떻게 돼요? 그건 조치는 할 겁니다, 검찰에서. 근데 이제 이미 사법적인 게 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빼돌렸다고 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8년이 지난 후에 이 남자가 뭘 샀어. 근데 이게 의심스러워. 그럼 뺏을 수는 있죠. 그럼 다시 이제 검찰에서 그 재수해서. 근데 그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뭘 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8년 동안 60억을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광복절 축사로 또 중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감염되고 이러면 좀 어떻게 보면 범죄 대가에 비해서 형량이 좀 낮았다는 생각도 들긴 저도 그런 들어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만약에 더 숨겨놨다고 하면 보통 8년은 중형이라고 하지만은 범죄의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게 좀 낮은 형량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남성 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돈도 돈인데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놓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랑을 이용하고 또 종교를 이용했다는 게 좀 더 중형을 선고했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또 어떤 여성들의 심리를 발견하게 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에요. 간통죄는 현장 잡으면 바로 이혼이에요.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고 아내 최 씨는 절망했다. 최 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윤 씨는 간통죄로 기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대체 왜 그랬어요?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사실 제일 불쌍한 건 당신이지. 응? 왜? 제일 불쌍한 건 당신이지.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당신이라고요. 안 그래요? 불륜 상대인 윤 씨에게 피해자라는 경찰. 사건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 불륜 상대인데 피해자라고요? 가장 서글픈 어떤 범죄 현장 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피해자가 너무 딱 뚜렷하고 가해자 둘과 어떤 또 이렇게 약간 정을 통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약간 이렇게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장면인데 거죠, 너무 슬프고 또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백 교수님. 네. 나는 남자. 죄송한데 솔직히 간통 현장을 덮친 적이 있나요? 뭐 따라간 적은 있어. 왜 따라갔어요? 아니 그 뭐 궁금해서. 야 이 사람아. 그 현장 장소장이고 왜 따라가? 양병기 장군. 어, 왜 따라가? 아, 이따로 그러니까 가셨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어 갖고 네.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봤죠 사실은. 어떻게 딱 들어가는 거 보고 네, 시간 재고.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죠. 어. 대충 들어가자. 하고 어, 그래서요. 그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래서 그날은 성공했나요? 근데 이제. 근데 난장판이죠. 왜냐하면 난장판이겠죠. 그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죠. 난리가 나고. 아 그래요? 그 여성분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은 이제 일단은 막 뭐 이렇게 잡히는 대로 날아가는 거지. 그럼, 아. 그럼 사건을 한번 추리해 보면 어떤 사건일 거? 모텔이고 형사랑 같이 잠복을 했다가 따고 들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형사분이 당신이 제일 피해자다. 요게 조금 이게 뭐지? 괴로워.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내연녀가 유부남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몰랐다는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러니까 뭐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총각인 줄 알았고 사랑만 했고 뭐 이랬으면 제일 피해자죠. 만약에 그 상황이면 저렇게 취조를 받을 때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 남자 정말 유부는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분노에 차있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되게 뭔가 후회하는 아니지. 것처럼. 그건 저 여자분 성향인 거지. 아, 막 세지 센 성격이 아니고 총각이 아니었어? 아니 그래도 뭔가 막 부인을 잘 몰랐어요 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만지작 여기, 여기 계신 여성 세 분과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같은 거야? 내가 무슨 일을 없애? 어떻게 어디 어때서? 쎄. 네, 이게 그러면 그 여성이 몰랐다고 하면 혼인비자 가는 남자가 그런 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가 날 속였어요 이러면. 저는 추리해보자면 네. 윤 씨가 남편분에게 계속 결혼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듣고서 계속 약간 뭐 그런 식으로 간통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어떤 심정적인 없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해자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 남편이 그렇지. 나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계속.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남자한테 속아서 횡령을 저질렀던 그 범죄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윤 씨가 혹시 그 최 씨의 남편에게 계속 속아서 돈을 또 돈을 어디서 아, 최악이다. 아, 돈까지? 돈 주고 그러니까 아니, 형사가 주고. 당신이 제일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사실은 2003년도에 발생해서 2004년도에 판결이 난 사건으로 페이지 이전의 사건이죠, 사실은. 보통의 간통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사실은. 뭔가 좀 달라요? 뭔가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꼬여 있어요? 숨겨진 반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반전이 있다. 네. 자, 보시죠. 대체 왜 그랬어요? 네?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에? 놀랍게도 아내 최 씨 역시 구속된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끝이야? 간통 자료하면 수갑을 안 채우죠? 그리고 지금 네. 최 씨, 불륜 남의 부인. 그렇죠, 부인이. 부인도 수갑을 차고 있어요. 네, 둘이. 부인이 무슨 짓을 차고 있어요. 부인이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네. 현장을 덮쳤는데 이건 뭐 저희 방송에서 좀 그렇지만 너무 이제 아내가 화가 난 나머지 실제는 다 벗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흉내를 입혔다? 네. 아. 그거 안 나왔잖아. 잘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오늘은 좀. 이제 물론 남편이랑 윤 씨는 간통 혐의고 최 씨는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가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수갑치하신 아내 최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륜녀라고 하는 윤 씨, 아. 그분은 이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아내 최 씨가 더 높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된 거죠. 더 나쁜 거는. 남편은 사실은 이게 그 결과가 없는 거죠. 남편은 처벌해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지? 뭐야? 어? 왜 남편은? 이게 이 사건의 그 복잡한. 뭐야 이게? 아, 그럼 처벌할 수 없으려면 남편도 뭐에 휘말, 자기도 속임을 당해서 그거 된 거면? 안 했나? 그럼 남편이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풀기가 조금 힘든데 이쯤에서 뭔가 좀 하나 던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최 씨와 윤 씨, 말하자면 부인과 뭐 불륜녀라고 하는 그분의 관계죠,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물건이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물건은 우리 양재진 원장님이 직접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법의 신발. 아, 네네네. 아, 이게 뭔가요? 뭐예요? 오! 분의 사진인데요. 두 분이 최소한 지인이거나 친구란 얘기인데. 네. 아니, 둘이 애인 아니야? 예. 아, 성 애인 같아. 가깝잖아. 야. 그러면은 주홍구 씨가 주홍구 씨. 애인 같아, 애인. 주홍구 씨처럼 진짜. 진짜 영화 주홍구 씨처럼. 그럼 둘이 애인이고. 애인인 것 같은데요? 둘이 남의 시선 때문에 결혼을 한 명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할 빌미를 잡느라고 진짜 애인인 윤 씨가 남편을 다시 꼬셔가지고 간통처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죠. 야, 이렇게 둘이 또 같이 찍은 사진 보니까 뭘까? 어리네, 어립니다. 실제 화면보다는 사진이 어리니까 오래 전부터 오래된 친구, 친한 사이다라고. 약간 좀.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약간. 최근에 알았던 뭐 이웃주민이나 이런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친한 사이라 네, 오랫동안 서로의 약간 뭐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알아온 친구 사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애인까지는 좀 그게 너무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원래 당신도 피해자 간통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내연녀가 생기고 바람을 핀다라는 건 그게 먼 여자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까운 그렇죠. 네, 친구의 친구 뭐 내지는 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와이프의 후배, 선배 이런 사람인데 바람이 나더라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것도 18년 동안 알고 지내던 언니 동생.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최 씨랑 윤 씨는 알고 지내는 것뿐인데 윤 씨랑 남편이랑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지나가다 바람이 난 거지. 근데 이 바람 난 것 때문에 윤 씨는 최 씨 남편이 결혼해준다는 말을 믿고 자기 남편하고 헤어진 거야.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다 들통났을 때 윤 씨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윤 씨가 원래 이 남편의 첫사랑이에요. 그러다 헤어졌는데 우연히 또 최 씨랑 알게 돼서 최 씨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친구인 거야.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첫사랑을 못 잊고 또 연락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보니까 윤 씨는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가 봤을 때는 너만 피해자다. 그러면 윤 씨가 저희 수갑을 찰 이유가 없죠. 형을 받을 이유가. 그치. 윤 씨도 뭔가 공모한 거야. 지금 저희가 추리를 굉장히 오늘 세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평범한 사건을 우리한테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네. 센 게 얽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과연 네. 물건의 의미는 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너무 심했나? 남편과 이혼한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윤 씨. 여보세요, 현선이? 뭐라고요?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데요? 어느 병원이에요? 자신보다 먼저 병원에 와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최 씨였다. 친한 사이였나? 친구야.
친구였어, 친구. 항상 제 자식처럼 딸을 챙겨주는 최 씨는 그녀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치, 저런 사이였네요. 정말 고맙다. 너 아니면 어쩔 뻔했니? 맨날 신세만 지네.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서운하다. 현서는 나한테도 딸 같은 애야. 이거 이러지 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정말 중요하죠. 누가 그냥 준대? 빌려주는 거야. 너 다음 달에도 월급 늦게 나올 것 같다고 걱정했잖아. 그래도 현서 병원비 내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아, 저 평생 못 잊는 경우 있어요. 며칠 후. 또 그 여자 만나려고 그러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당신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몇 번씩이나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 경미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진아, 나 어떡해. 무슨 일인데? 나 못 살겠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진짜 남편이 저래도 정말 미칠 거예요. 그간 남편의 잦은 외도로 고통받아온 친구 최 씨. 절친한 윤 씨만이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분명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 근데 물증이 없어. 나 물증만 잡으면 이번에 진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네 남편 해도 해도 너무해. 그리고 그 물증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잡히겠어? 어쩜 좋니? 아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되려 나한테 의문증 아니냐고 막 그런다니까.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좀 어떻게 해줘, 진아야. 안타까워 죽겠다. 내가 너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에? 무엇이든지. 정말 나 도와줄 마음 있어? 뭔데? 아, 설마요. 우리 사이에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럼. 최 씨의 부탁은 상상치도 못한 것이었다. 오 마이 갓. 내가 남편 간통하는 현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네가 우리 남편 유혹해줘. 오. 그건 아니지. 야. 아니 사람 돌면 저랬어. 야, 이런 사건이 있단 말이야? 아니 저거를 부탁을 받은 사람이 오케이 하는 건 아니지. 윤 씨는 고민에 빠졌다. 범죄자를 잡는다, 같이 잡는다 이런 생각을 공유했다고 하면 일단 나쁜 놈이라는 그렇죠. 합의가 돼 있어. 뭐든 해주겠다 했지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큰 도움을 줬던 친구 최 씨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던 윤 씨. 저렇게 도와줬는데.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좋아하는 걸 다 공통점이 있으면 빠져들잖아. 유혹이 약할 거야. 여보세요? 진아니? 생각해봤어? 네 부탁 들어줄게. 범죄 공모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니까. 이걸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윤 씨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연극을 시작했다. 와, 충격적인데. 부탁을 들어주는. 완전히. 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놀랍진 않거든요. 그래요? 나도.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 안 해본 적이 있어서 이런 스토리를 사실 보면서 재밌는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박정원 씨가 부탁하는 입장이었어요? 부탁을 들어줘요. 받는 입장이었어요? 아, 약간 정말로
현장을 잡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으로 했는데 저도 해봤어요. 참아할 수는 없죠. 지금 저 친구 윤 씨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잖아요. 네. 고민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불법적인 일에 대한 고민인지 아니면 친구 남편과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건지 어떤 게 더 클까요? 그게 더 고민은 저는 두 번째 거가 더 큰 고민이었을 잠자리? 것 같아요. 그치. 불법이라고는 생각을 애초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간통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문제니까 그걸 공모하는 어떤 판을 짜더라도 애초에 그는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를 벌을 줘야 돼, 잡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 그래도 어떻게 남편과 잠자리를 할 수 있겠어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히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여자가 저걸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우리가 잠입할 거야.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네. 황수 씨는 만약 저런 경우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윤 씨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친구만이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막 자기 딸을 딸처럼 생각해주고 그런 세월을 같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기 친구가 얼마나 괴로워한다.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그쵸. 똑같이 그 괴로움을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괴로움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남편 최 씨의 남편이 얼마나 이 정말 사악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도와줬다? 예. 해줬다. 예.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신뢰감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근데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범죄, 이건 범죄 사건이야라고 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매우 이해가 되는 게 이건 범죄를 모의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녀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연대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래 내 몸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라도 만들어서 너를 도와줄게라는 생각이 좀 심했까 좀 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의리가 강한 사람. 의리나 우정은 뭐 남자들의 단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의리가 세고 우정도 더 세고. 애초에 그걸 남편이 끝나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 남자들이 막 의리 얘기하고 좋아해. 그걸 드러내고 싶은 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패션이야 패션. 재밌는 게 보면 이제 어떤 의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건 철저히 개인차인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지 남녀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는 이제 남자가 더 의리가 있다라든지 남자 하면 의리라든지 혹은 남자가 의리 때문에 뭐 보증서 주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남자였지 여자는 없었거든요. 여성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여성이 어떤 경제권을 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남자의 그런 건 줄어들고 보증은 아니고 다른 돈 문제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부분이 여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하면 의리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남녀의 차이보다는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의 반영인 것 같아요. 근데 의리가 무슨 뜻이에요? 의리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프렌십이죠 뭐. 프렌십 아닙니까? 말이 좀 애매하죠? 뭐 그냥 끝까지 의리와 니가 붙어버리니까. 의리는 다른 거잖아. 김보성 그러니까 의리는 김보성 씨. 의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뭘 제대로 알아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의리는 이건 너랑 나랑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정말 무덤까지 비밀로 가는 건 의리예요. 너랑 나랑 비밀이야. 돌아서서 딴 데서 다 서는 건 우정은 이건 우정이야. 깨질 수 있는 거.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남자들의 의리나 우정은 조금 과시하는 맥락에서 더 돋보이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걸 좋아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은 이렇게 막 우리가 의리가 있지 뭐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안 하고도 그냥 서로 슬픔에 공감해 주거나 서로의 처지에 공감해 주다가 보면 생기는 그런 깊은 어떤 섬세한 의식이 좀 더 여성의 우정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오래가요. 진짜 여자, 맞는 여자 우정이 굉장히 의식. 오래가요. 만약에 우리 의리 있는 친구예요. 아우 난 너무 몸 아파서 너무 고생했잖아. 너무 힘들겠다. 어땠어? 너도 아파봤어? 아파봤지 당연히. 나 진짜 힘들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우와, 우리 지금 몸 보충, 원기 보충되는 걸 어떻게 내가 해줄게. 응유해준다고. 남자들은 의리로 뭉친 친구들 만났을 때 어떤 대화예요? 거의 육두문자죠. 거의 보통 뭐 얘기해야죠. 거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이름은 안 나오고 좋게 안 대하는 거야. 거의 육두문자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 몸이 아파서 너무 고생하다가
정말 겨우겨우 났잖아. 아우 정말 힘들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보던 남자들은 이거 방송에서 편집되니까 김한석 씨예요. 예를 들면. 아나 너무 고생했잖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김한석 씨 톤을 해줘요. 난 너무 힘들잖아. 난 너무 힘들잖아. 힘들었잖아. 진짜 진짜? 아 그럼 아, 남자들은 이래. 남자들은 이래. 아니 남자들은 그래. 두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 경희야, 너 무슨 일이야? 나 못 살겠어. 내가 남편 간통하는 현장 확실하게 잡을 수. 그렇다면 남편과의 간통을 친구에게 사주한 아내 최 씨에겐 과연 무슨 비밀이 존재하는 걸까? 뭔가 그 의심이나 뭐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 외도를 한 것 같아. 용서할 거냐, 같이 살 거냐? 한 것 같다고요. 한 것 같고 했겠지. 뭐야. 근데 외도를 했는데 용서할 거냐, 아니면 이혼할 거냐. 이거잖아요. 내 그렇지, 남편이. 그거지. 난 이혼이지. 아, 이혼이에요? 그럼. 깔끔하게? 그럼. 애는? 내가 키우지. 외도의 기준은 어디까지? 사는 거? 그게 저번에 12시 넘어서 연락하면 왜 그러냐. 왜 바뀌었지? 만약에 그러면 친한 아주 선배나 후배가 네. 배우자가 원나잇을 했어.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너무 그냥 충동적으로 땡겼는데 둘이 서로 맞은 거야. 네. 그래서 그날 잤어요. 이건 어떻게 봐요? 바람이 또 마찬가지예요. 다를 그러니까, 게 없죠. 보통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 저질렀어. 바람을 또 필까? 원나잇을 한 번 했어. 또 원나잇 할까? 그건 그 사람 문제로 돌리는 건데 사실 이 관계의 문제가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쵸.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내 몫이죠. 제 주위에 많이 보거든요. 원나잇? 그러니까 아니 제가 부부랑 다 친한 경우가 많아요. 다 이렇게 따로 친하다 보니까 따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원나잇이라든지 들킨다니까. 왜? 그게 남자든 여자든 다 있어요. 여자는 원나잇 잘 안 하지. 아, 요즘 얼마나 많은 소리야. 여보세요. 남자는 원나잇 하는 거 뭐야? 여자는 원나잇 안 하지. 그러면 남자랑 원나잇 하는 건 누구야? 그렇네. 여자랑. 아니 그럼 반대로 여기 남성분들은 만약에 내 와이프가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남자한테 화가 나요? 아니면 와이프한테 화가 나요? 글쎄 대부분의 남자들은 글쎄 저는 글쎄 그 상상을 안 해봤는데 뭐 그 전에 저도 눈치를 채고 그냥 보내줬을 것 같다는 생각.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면 되게 막 이성을 못 찾는. 근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나한테 책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현장을 봐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극한의 분노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어떤 사람은 완벽히 차가워지는데 뜨겁게 달아오르고 나는 좀 차가워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20대 초반에 한번 되게 뜨거운 사랑 아리를 한번 두 번 정도 했었어요. 두 번? 너무너무 아픈 사랑. 근데 괜찮아요? 그 뒤로는 서준이 어머니 그, 괜찮아요? 아, 알아요. 그 뒤로는 정말 천하에 그 누가 떠나가도 2, 3일 이상 슬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만약에 내 아내가 딱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 그럼 저는 차분히 문을 닫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박지훈 변호사 전화하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오. 지훈아 뭐하니? 양 선생님. 비슷하죠. 아 진짜? 예, 그 현장을 본다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간통죄로 넣으려면 만약에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넣으려면 수사팀과 같이 현장을 열어야 돼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안 열 거예요? 그냥 만약에 상대방 마음이 떠나 있으면 네. 보내줘야지. 그걸 뭐 붙잡고 뭐하러 뭐 그 법으로 하고 뭐 이런. 신진사를 세게 걸겠죠. 다시 사건을 돌아와서 자신의 남편의 불륜 때문에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여성의 심리 또 약간 조금 저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두 번째 물건을 만나게 되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운 아내 최 씨의 기본적인 심리를 담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심리였길래 이 부탁까지 들어줬을까요? 우리 곽정은 씨가 이 물건을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뭐예요?
편지? 네. 이게 뭐지? 편지랑 뭐예요? 상품권? 상품권? 네. 오! 이거, 여기 있다, 이런 거 싫어. 이건 뭐예요? 망사 스타킹. 아,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싫어? 뭡니까? 이거 싫어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누나 가져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망사 스타킹이랑 피가로의 결혼. 어? 오페라 아닙니까? 오페라. 뭐야? 오페라 입장권. 오페라 티켓인가요? 전혀. 이게 뭐 망사 스타킹. 근데 오페라 티켓이 두 잔이에요. 그리고 스타킹 하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걔가 너무 그리고 안 어울리는데? 하나 너무 안 어울리는데? 뭐지? 피가로의 결혼? 야,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되네. 망사 스타킹이랑 오페라 티켓 두 장. 근데 이게 약간 범상치 않은 느낌이잖아요. 망사 스타킹이 굉장히 그 대놓고 유혹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좀 이렇게 그 걸맞는. 그래서 약간 불륜을 지금까지 저질렀을 때 주로 이제 이 남편분이 그 망사 스타킹 신은 여성을 좋아한다든지 뭐 불륜만 저지르면 오페라를 아, 그런 경우 좋았던지 있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왜냐면은 나는 안 신던 스타킹이 집에 있을 때. 불륜의 뭐. 증거를 이걸로 목격한 네. 거지. 그러니까 망사 스타킹을 여자가 신는 심리는 일탈, 욕정. 욕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보다는 뭔가 섹시하고 막 뭔가 분출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욕정이에요? 일탈. 오늘 도발하고 싶다 이런 도발. 느낌과 그래요? 도발. 그럴 때 맘먹고 싶는 게 망사. 근데 이거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걸려라, 이렇게. 거 아니야? 걸려라, 이렇게. 걸려라, 이렇게. 아, 이런 건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몸개그 좋아. 이런 거 몸개그 좋아해요. 몸개그 좋아. 이런 거 좋아하면 남자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했으니까 이 티켓을 사서 윤 씨에게 준 게 아닐까요? 그렇지. 그리고 남편의 취향이 망사 스타킹에 가깝다라는 걸 알고 이걸, 있는 부인이 이거 신고 나가서 처음 유혹을 해라라고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씨에게.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야한 거 좋아하나? 이런 취향이다. 뭐, 남편이 이렇게 정장에 치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치마를 원했을 거고. 이런 거 보면 자극받는다. 상치 않아요, 사실. 네네. 자,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 VCR 보겠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 몇 번 걸렸구나. 절대 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직장 동료와의 미래가 탄로나 징계까지 받은 남편. 아니, 저렇게 빌 걸 왜 바람을 펴?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또다시 외도를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주머니 빚져야죠. 그리고 불행히도 그녀의 의심은 적중하고 말았는데 너도 즐거, 나도 즐거워서 살고 싶다고 얘기야. 왜 지우고라도 오시죠? 진짜 뻔뻔하다. 왜 지우지도 않냐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아내 최 씨. 또다시 외도를 일삼는 남편을 두 번 용서할 순 없었다. 남편의 차에서 발견된 불륜의 흔적들. 뭐야? 톨게이트. 아, 톨게이트. 그녀는 복수를 결심한다. 이번 달 월급이 또 늦는다네. 현수 학원비도 밀렸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양육비. 경미야,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야. 아, 현수 학원비가 밀렸다고? 걱정이 많겠다.
그 돈 내가 빌려줄까? 네가? 그래, 우리 친구잖아. 친구 사이에 뭐 그 정도도 못하겠어? 얼마 필요해? 고맙다. 경미야 진짜 고맙다. 경미야 진짜 고마워. 최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갔다. 그녀의 계획에는 친구 윤 씨가 필요했다. 작정을 또 그 여자 만나려고 그러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 경미야, 너 무슨 일이야? 나 못 살겠어. 아, 요건 반전인데요. 그래, 나빴다. 돈을 빌려주고 아쉽게 만든, 미안하게 만든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저렇게 꼬드겨서 하는 거 좋은 거야. 친구 윤 씨에게 남편과의 불륜을 제안한 최 씨는 초조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진아니? 생각해봤어? 어때? 네 부탁 들어줄게. 고맙다 진아야. 아, 진짜 고마워. 나 너밖에 없어. 아, 진짜 고맙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부터 두 여자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됐다. 아, 야 이거 맛있다. 그렇네.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 아 무슨. 근데 지금 너무 좋다. 좋긴 뭘. 아 너무 침 흘리는 거 아닐까? 진짜 싫다. 진짜. 정말 싫다. 아유 안주가 별로 없네. 내가 나가서 안주 좀 더 사올게. 그럴래? 망사를... 아내 최 씨는 남편과 윤 씨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윤 씨가 남편을 유혹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계획을 실행해갔다. 우리 남편 망사 스타킹 좋아해. 아 다리가 왜 이렇게 저리지? 아... 좀 섹시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 음악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아닌가요? 어떻게 아세요? 오페라 좋아하세요? 그럼요. 정말 좋아하죠. 민혁 씨도 좋아하세요? 네. 와, 오페라 좋아하는 남자 처음 만나봐요. 정말요? 제 이상형이거든요. 왔어? 그날 밤. 뭐해? 누구야? 회사 내일 회의 때문에. 자자. 남편은 어느새 친구 윤 씨에게 푹 빠져 있었다. 저 때는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아내 최 씨는 친구 윤 씨를 이용해 남편을 간통죄로 몰아넣는 데 성공한다.
우리 현서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아줌마가 현서 주려고 선물 사왔다. 자. 우와, 이게 뭐예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현서야. 네? 현서 엄마가 잠깐 어디 멀리 갔다 올 수도 있거든? 네. 아줌마가 현서 잘 돌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감방 갈지도 모르니까? 네. 아이고야. 그녀는 정말 남편을 향한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을까? 아, 나 진심이야. 아니, 진심이라도 못된 거야. 그래. 착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좀 돌봐준다는데 왜 못했어? 아니 친구를 이용해서 못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용한다고라도 아니 저게 애기를 그러니까, 돌봐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게 이용한 거지. 저는 뭐 바람을 계속 핀 남자가 가장 큰 원흉인데 빨리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었어야 저렇게 친구를 이용해서 저렇게 한다는 그래, 건 그래 친구를 이용하지 너무 말고 나쁜 거죠.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행위를 했던 최 씨가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갖고 간 거지. 원래부터 사악한 생각을 하고 원래부터 유전자적으로 범죄자의 재질을 가지고 아니,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똑같이 저런 최 씨 같은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최 씨처럼 하는 사람은 극히 그렇죠. 일부고요. 예. 대다수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네. 최 씨의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굴 약간 이용하는 네.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 씨가 지금 윤 씨에 대해서 뭐 원래 오랫동안 친구였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저런 선택을 하는 걸 봤을 때 최 씨가 윤 씨를 정말로 자기의 친구로 생각을 했을까. 그 전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제 최 씨가 윤 씨에게 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윤 씨를 그 사이사이에도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해 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친구라기보다는 좀 자기 주변에 두는 자기가 베풀음으로써 자기가 활용 가능한 어떤 자원으로 생각을 한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어쨌든 두 번째 물건들은 오페라 티켓이라든지 저 망사 스타킹은 남편이 좋아하는 취향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잡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최 씨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물건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남자, 여자 이제 이렇게 뭐. 복수심, 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뭐가 좀 다를까요, 백 교수님? 사실 남편 같은 경우는 윤 씨와 잠자리하는 순간까지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했던 거고 실제로 이게 계획 범죄가 드러나게 된 건 경찰의 의심에서 이게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남편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 이게 되는 거죠. 예.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어떤 범죄 형태나 나타나는 게 좀 다른 게 우리가 지금 쭉 봐왔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에 아마 감통 현장을 뭐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 남성이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어떤 폭력이 먼저 나간다든지 그런 큰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그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좀 낮고 아무래도 자기가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복수한다든지 범죄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VTR 보신 것처럼 이제 딸을 이제 보살펴 주겠다는 그런 것 생각까지 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돌봐주겠다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거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잘 해주던 사이였고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 있으니까 윤 씨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그런 신뢰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윤 씨라면 저는 이 최 씨를 약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 계획에 뭐 투신한 건 맞지만 어쨌든 매우 계획적으로 저의 상황과 어떤 제가 아이랑 혼자 있다던가 이런 약간 절박한 상황을 매우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나중에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전화 통화가 꾸며진 걸 알면 근데 이렇게 너무 평소에 저희가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치밀한 여자분들이 있나요? 치밀한 여자분들? 치밀한데 치밀해요? 저도 치밀해요. 치밀하다고요? 아, 치밀해요. 저는 약간 마음이 변했을 때를 바로 캐치해서 증거를 잡아내는 일은 몇 번 있었어요. 증거라니? 증거를 어떻게 잡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랬는데 뭐 저녁 먹느라고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몰래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 다른 영수증이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딱 발달에 있어서 더 빨리 좀 캐치하고 빡 정리하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약간 뭐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제 전화기를 곽정은 씨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네, 몰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전화기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나 이렇게 살짝 작은 걸 올려놓고 일부러 자리를 비워놨는데 얻어봤더니 바람 부는 곳이 아니라 정말 밀폐된 방인데도 머리카락이 없다고 본 거죠. 백발백중 본 거죠. 남자가? 치우고 갔을 테니까. 어. 네. 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그런 거 약간 방법이 있어요. 약간 서랍 열어보는 것 같을 때 부부끼리 몰래 이렇게 뭐 이렇게 열지 말아야 됐고 여는 것 같을 때 샤프심 이렇게 끼워놓고 이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육가머린 촉을 이용한 어쩔 수 없이 치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연애할 때 너무 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죠. 녹화가 되게 늦게 끝난다. 여자친구한테? 네, 여자친구한테. 예를 들면 기다리지 말고 자라. 사실 그날 회식인 거죠.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부인한테. 아니. 안 맞아. 이게 치밀하다. 기다리지 말고 자라. 되게 호되게 아니, 타임. 내 말 들어봐봐. 아니, 일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전화하잖아요. 에이, 왜 진짜 저래요. 저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집에 가서 집 전화로 전화해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놀고 싶은 날은 꼭 일한다고 그러면은 꼭 그런 날은 아니야 오빠 끝나고 전화해. 그러면 술을 못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혀가 꼬이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또 이제 이게 연결되는 게 있어.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 착신. 네. 이게 그런 치밀함.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되게 든든당한 게 착신해놨어. 완벽해. 난 집이야. 근데 제가 노래방이었거든요. 그 소리 나지.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도로 나갔어요. 조용히. 이거 봐, 방이잖아. 그때 그쪽에서 그렇구나, 오빠 미안해 하는 순간 저쪽 방에서 누가 문 열고 나오면서 자리를 여자를 나를 욕하. 그 순간 꼭 그런 일 있어. 그 순간 이 전화를 끄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근데 되게 허당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빠가 밤늦게 못 나가게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놀러 나오라고 부르니까는 똑바로 걸어나가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뒤로 걸어나갔어요. 현관 뒷걸음으로. 그러다가 안방문이 열려서 아빠가 뭐하니? 이러면 지금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현관문 쪽으로 뒤로 걸어갔어요. 뒤로. 가방 들고 뒤로 가다가 안방문이 열리면 아빠가 뭐하니? 지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렇게 걸어갔다고. 이게 뭐 유머 1번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유머 1번지도 아니고 이게 뭐 개콘이야 뭐야 이게. 진짜. 그래서 안 걸렸어요. 아유 치밀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많이 얘기했는데. 망사 스타킹과 오페라 티켓 두 장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우리 남편 망사 스타킹 좋아해. 불륜을 조작하기 위해 친구를 이용한 아내 최 씨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또 그 여자 만나려고 그러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전 이거 궁금해. 뭐야. 남자들의 심리인데 아무리 작정을 하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아까 VCR 장면처럼 정말 아내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옷을 입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은 호심은 넘어갈 것 같아요? 흔들린다. 근데 네. 호실감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만약에 정말 호감형의 여자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우리 놀러 왔다 그러면 오 하겠죠. 오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난 남자도 아니지. 그래서 외도까지 갔어요. 그때 남자의 심리는 아, 이 여자는 내 아내의 친구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처음 본 여자다 이 느낌인가? 아니 외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차단시키는 거지. 외도까지 어떻게 가? 그게 그냥 외도까지 나오면 그냥 가정을 버리겠다는 건데. 그 오다가다 만난 여자와는 다를 수 있는 게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죠.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아내의 친구라는 거. 그러니까 호기심이고 단지인데 거기서 멈추지.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해요. 이걸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게 사람인데. 행동?
행동으로 안 옮겨도 그런 친구가 딱 집에 와서 같이 뭐 술 한잔 하고 이러면은 머릿속으로는 다 상상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식간에. 상상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는 것까지는 진짜 뭐라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 사건 속 저 남편은 무슨 마음으로 저랬을 것 같아요? 원래 외도 경험이 많았잖아요. 만화했던 상태에서 그리 힘들지 않아도 앞에서 유혹해주는 여자라면 뭐 아내의 친구가 됐건 아내의 여동생이 됐건 이 남자에게는 그냥 건수 하나가 올라가는 것뿐이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자가 그 바람, 그 외도를 수시로 쉴 때도 없이 막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한 번은 용서를 했어요. 근데 용서한다는 게 옛날 얘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뭔가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거나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용서를 안 하고 한 번의 외도 후에 이혼으로 가는 바로. 케이스도 꽤나 많고요. 옛날처럼 뭐 죽어도 이혼 안 해줄 거야, 옆에다 두고 뭐 복수할 거야라는 거는 거야.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라고는 자기는 생각하지만 진짜 망가지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실제로 배우자의 한 번 외도 이후에 자기의 인생이나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린 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리를 하고 근데... 새로운 사랑을 해도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배우, 그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본 오늘 사건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잦은 외도를 하는 남편에게 복수심을 품은 아내 최 씨가 친구 윤 씨를 이용해 불륜을 저지를 하고 사주를 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 모든 그 부탁을 받아들인 그런 윤 씨나 또 최 씨 또 다른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대체 왜 그랬어요? 아,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뭐야, 너 무슨 일이야? 나 못 살겠어. 전혀 매치가 안 되네. 망사 스타킹이랑 오페라 티켓 두 장. 우리 남편 망사 스타킹 좋아해. 윤 씨나 또 최 씨 또 다른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내를 한번 해보시죠.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꿈을 꿨던 두 여자. 그녀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최 씨의 진짜 목적은 거액의 위자료였다. 잡음 없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남편의 간통을 조작했던 것. 이혼하면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부동산이죠?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 6억이야. 현장만 잡으면 그거 받는 거 문제도 아니야. 그럼 난 그걸로 식당 차려서 새 인생 살 거고 넌 거기서 매니저 하면서 평생 직장 얻는 거야. 어때? 괜찮은 조건 아니야? 난 윤 씨가 너무 불쌍하다.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윤 씨. 그녀는 지긋지긋한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다. 이게 뭐야? 엄마, 나 학원 밀렸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완전 창피했어. 어떡해. 그냥 내주면 안 돼, 빨리? 매니저로는 안 돼. 매출의 30%. 약속해줘. 아, 둘 다 만만치 않았군요. 그래, 그렇게 하자. 대신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두 여자의 위험한 사기극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상하더라니까요. 보통 아내가 남편 불륜을 목격하면 불륜녀를 더 미워하는 게 정상인데 남자가 잘못이지 여자가 무슨 잘못이냐면서 윤진아 씨를 두둔하는 최경미 씨가 정말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게 저기 이제 돌이켜 보는데 만약에 딱 쳐들어왔었을 때 너 뭐야? 너 내 남편을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친구가 막 이러면서 그 여자부터 때렸거나 뭐 이랬으면 영원히 완전 범죄가 수 없는 완전 범죄. 경찰이 이제 그 눈치채게 된 부분이 된 거죠. 예. 야, 이 참 돈이. 야, 야. 그리고 그 윤 씨도 대단한 게 매니저 안 돼. 매니저는 안 돼. 30은 줘야 돼. 이게 결국 아름다운 우정은 아니었던 거네요. 서로 간의 거래였네요. 거래. 네. 반면 최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아까 공무원 뭐 퇴직금 계산한 것처럼 뭐 어쨌든 뭐 최 씨가 남편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는 뭐 부동산 3억 5천, 뭐 동산 뭐 현금을 2억 5천 해서 총 6억 정도를 그래서 이제 식당을 좀 차려갖고 업종도 마련해 두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남편이 첫 번째 외도를 걸렸을 때도 외도 상대가 직장 내 동료였고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최 씨가 아마 또 그거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윤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형 받아봤자 1년이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감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면은 상황을 보면 친구 윤 씨는 싱글맘이었고 또 아이가 학원비도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요. 선생님이 망신을 줬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그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같지 않아?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위자료 같은 경우가 5천만 원 정도밖에 최대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되니까 뭐 아내 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40대 초반 부분에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사실은 이혼 후에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계산을 다 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 씨도 최 씨를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그렇게 계획을 짜게 된 부분이 분명히 그런 기저에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나서 뭐 양육비나 생활비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책임은 있었어도 이런 범죄는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한편으로 좀 충격적인 게 분명히 처음에 아까 여성의 우정, 뭐 연대의식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좀 회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우정이나 연대의식이라고는 봐선 안 되는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용한 사건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그 점이 좀 놀랍긴 하네요. 어떤 사람의 호의나 어떤 진심 어린 공감이나 자기가 희생해보겠다고 하는 의도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아유, 이게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예. 그냥 결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밤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요. 뭐 네 분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저희 둘은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안성의 시간을 갖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 우정에 감춰졌던 그녀들의 서로 다른 속내. 거액의 위자료를 위해 친구를 이용했던 아내 최 씨.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생활고에 못 이겨 친구의 남편을 유혹한 윤 씨. 대체 왜 그랬어요? 같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여자의 위험한 사기극이었다. Heard you today. That isn't my name. You were fast asleep.